암송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에베소서가 다른 빛으로 다른 빛깔로 다가오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서가 암송이 우리가 이제 아는 구절이 많잖아요. 우리가 암송한 이제 10절은 이번에 붙었는데 8절, 9절 아마도 양육을 어디선가 받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암송해 봤을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두 번의 기도가 1장과 3장에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성령의 전신갑주도 잘 알고 그래서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만 에베소서가 어려워요. 우리말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표현이 다양하고 또 그 조사나 이런 토씨들이 굉장히 입에 잘 안 붙어요. 근데 번역이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고 원래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원래의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걸 우리말로 옮기려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번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1장, 2장은 제가 다 외웠어요. 쉬운 다섯 구절 다 외웠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이제 100절 남았어요. 100절. 100절. 그 중에 제가 익숙한 구절이 뭐 그래야 한 20절 된다고 보고 155절 저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다 외울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 앞에서 한번 외우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야 되겠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마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분명히 외울 거예요. 여러분이 뭐 외워봐 외워봐 그럼 제가 외울 건데 예.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정하시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할 일 없이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제 옆에 일주일간 한번 와 있어 보세요. 제가 성경 외우는 것 빼고 할 일이 없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하게 분주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어와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어와나 선생님 중에 벌써 에베소서 1장, 2장 외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데 암송의 유익 어제도 제가 얘기했고 오늘도 또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이 될 거고요. 우리 자녀들의 눈빛이 달라질 거고 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얼굴에 가면을 몇 개씩 쓰거든요. 이제 사춘기 지나가면서 하나 쓰고 사춘기를 극복할 때 하나 또 써요. 그래서 아 애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 보다. 아니죠. 표정을 만든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감추는 표정을 만들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표정들을 만드는데 그러나 그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의 얼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공동대표. 예. 여기에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이번 특세의 주제가 된 말씀이 되었어요. 예,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아, 7절부터 한번 해주세요. 7절, 8절인데 7절부터 예. 7절, 8절, 9절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어오지 않으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것은 이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계획,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비밀, 그래서 우리가 DN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NA는 우리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하고 그 안에 혜택은 받지만 이게 왜 그런지는 연구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우리가 경험은 했지만 왜 그런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고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 찾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안에는 그 교회를 향한 설계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제가 한국의 교회가 이제 세상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유럽은 세속화됐어요. 그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예, 계몽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유럽에서는 계몽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계몽되었다고 말합니다. 아, 어릴 때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왔습니다. 나 계몽됐어요. 하나님은 없다는 걸 알고 세상의 주인은 나하기 따라 달렸다는 것을 이제는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산타클로스 얘기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이게 세속화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 되심과 그리고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느냐? 별 비밀이 없어요. 별 비밀이 없어요.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갈수록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분석해 보니까 아하, 이런 원리들이, 이런 이치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셨군요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되었는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아나요?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몽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러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세자로? 미친놈. 예? 지가 다 꾸며내놓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예. 그죠? 목사님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절반. 저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교회 전통에서 내가 배운 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 절반 이상. 저도 체험은 했지만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닌 것 같아. 예.
성경은 짜집기한 책이고, 그리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글쎄 잘 모르겠어. 그래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항상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얘기일 뿐이야. 교회적인 필요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인격적인 대화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까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계몽된 정신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있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이 말 저 말 갖다 둘러댄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사도는 그래서 유럽의 신학자들이 그 계몽된 생각과 함께 만나가지고 그래도 신학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 그게 신학이라. 그게 뭐 신학이에요? 그죠? 인간의 생각들을 늘어놓은 거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다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와 바울, 예수스 운 파울루스 따로 떼어놨어요. C.S. 루이스는 그걸 보고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적군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나 단결력이 강해요. 그리고 힘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과 그냥 싸워가지고는요, 희생만 크고 싸울 수가 없어요. 단결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갈공명을 포함해서 이 역대의 모든 전쟁의 지략가들이 하는 것은요,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중질환의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왕이나 그 장군이나 그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희생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나 그들 가운데 신뢰를 깨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스파이가 들어가서 소문을 흘리고 그리고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런 그 계략은 매우 훌륭한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리시켜놔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제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영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누설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죠? 전주교식으로 번역하면 바오로, 우리식은 바울, 영어로는 폴. 예, 그렇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름, 그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서구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바울이 자기의 체계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인가 그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자기가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적어도 13개의 편지를 바울사도가 쓰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13개의 신약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그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울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와 이 서신서의 바울은 달라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서신서가 얘기하는 예수는, 인간 예수는 다르다고 그렇게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것을 전략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수와 부하들을 떼어놓고 이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가 의미가 없다. 지가 알아서 하는 지가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떼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어요? 왕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 인간 예수와 제자들이 전파한 그리스도를 따로 또 떼어놔요. 예수님을 다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만들고 이중인격으로 만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계몽된 정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허상이지 실상은 아니야. 보이는 건 이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와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얘기는 대부분 이런 얘기에 기반하고 있어요. 대부분 얘기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 그런 거예요. 예. 교회에서 뭐 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예. 그러나 그 안에 진실은 없을 거야. 너희들이 까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후대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다 윤색시킨 거예요. 다 그들이 뭔가 얘기를 모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다시 재구성한 거예요. 범죄의 재구성처럼 예수의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거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어요. 동정녀 말이야? 예. 성적인 관계가 없이 생명이 태어나? 그게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없어. 예. 그럼 뭐예요? 그런 것들은 신화가 덧입혀진 거예요. 인간에게 신화가 덧입혀졌어요. 그게 서구가 얘기하는 신학이에요. 신학. 예. 신학. 그러니까 신학은 인간학이라고 말하는 말이 맞은 거죠.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고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죠.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노인들 몇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배당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떠나간 거예요. 저보고 독일 사람 누가 얘기해요? 뭐냐고 직업이. 그래서 목사, 바로 좋은 직업. 독일에서는 좋은 직업. 그런 거죠. 이것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을 고립시키고 왕을 쓰러뜨리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정말 그러하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러하냐?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나가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면서 흔들렸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왜냐면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저를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어도 제 안에 있었던 그 체험을 뒤집어 엎을 만한 논리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럴 만한 스승이 되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길을 가지 못하고요. 그들은 생각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서 끝없이 생각만 발전시킨 생각의 대가들일 뿐이에요. 예. 그들은 진정한 리더도 아니고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베스도와 벨릭스와 아그리빠와 그 빌라도와 그들이 예수님의 빌라도는 아니군요.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뭔가 어떤 경험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상해지고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더니 네가 이런 것들을 고안해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나에게 바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대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알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도 없이 나타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인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이 일에 대하여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증인들입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것은 환각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환각 상태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억양이 있어요. 그 시골 사람들의 억양이 있다고요. 그들이 쓰는 헬라어는 아주 상당히 수준 낮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람어 방언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 아 갈릴리 시골뜨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 그 문명화된 여러 나라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들의 그 사람들의 말로 예 예 불어 독일어 예 뭐 네덜란드 저쪽 스칸디나비아어 예 이태리어 이런 말로 쫙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방언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사투리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얘들이 술에 취했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지금은 아침 시간인데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의 새 술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저의 말의 설득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체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서적에 의존하지 마세요. 신앙서적에. 예, 그 중에 80%는 직업적인 전문 작가들이에요. 예, 그래서 신앙서재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과 체험에 의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이 비밀을 밝힌 일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사도를 부르시고 복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와 다른 서신서들에 쓰여진 말씀들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통찰들로 가득합니다. 평생을 공부한다고 이것을 고안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밝혀낼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뛰어난 철학자들이 고대부터 많았습니다. 예, 만물의 근본에 대해서 이 우주의 생성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밝혀내려고 했던 철학자들과 그리고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빚어주시고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미리 예측하거나 아니면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점진적인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일에 그 시간의 순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들의 일부를 부르셔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도구로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들이 구별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물론 그들은 그것을 인내하지 못했고 오해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특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들에게 지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성전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을 그들이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아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성전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성전 자체가 너희에게 보증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직접 허물어 보이기도 하셨어요. 돌 위에 도나라 남지 않게 성전을 허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인류의 중심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처음에 부름받았던 이들, 먼저 믿었던 이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엘리야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이전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언제라도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 받을 수 있게 그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때가 차기를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요 긴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때가 찰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 기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된 자들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먼저 믿은 이들을 구원해서 나중 믿은 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전파되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는 유대인의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유대인의 회장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룹니다. 이게 신약성경의 교회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공동대표라고 말한 것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들과 나중 믿은 이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비밀이 참으로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먼저 믿은 세대가 있습니다.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 그러나 사실은요, 깊이 뿌리가 있는 사람들, 그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고백을 보고 자란 믿음의 처음 세대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시들시들해진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벌써 목회한 지 23년째 보면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눈물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가라앉아 있고 조금 힘을 잃어버린 그 처음 세대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나중 된 이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열심을 갖게 된 이들, 그들이 같이 주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공동대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먼저 믿은 독일의 90%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전후에 독일의 기독교는요 청바지를 입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어요. 결론은 뭐였을까요? 청바지는 합당하지 않다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청바지 입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도 양복 입고 설교하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리고렌 목사님은 항상 월남 셔츠 입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전후의 독일 기독교는 청바지 입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들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갖춰진 자세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주님을 떠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계몽의 정신에 전부 다 설득당하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제가 아는 독일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말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자기는 화학을 공부했는데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크리스토프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하고 얘기해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의했대요. 네 생각을 존중한다고. 네가 못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존중한다고 말했대요. 독일 목사님이.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아버지도 생각이 비슷해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지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공동대표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된 이들과 우리가 하나로 짜여서 주님 앞에 그 나중된 자와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함께 주의 교회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나중 믿은 자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셔서 하나의 최고의 품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교회는 독일에 있는 디아스포라 어떤 공동체 아니면 어디 칼스루에 저기 어디 만하임 아니면 저기 아우크스부르크 어디 저기 쾰른이나 브레멘이나 있는 어떤 작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늘에 억세스하는 하나님께 억세스하는 모든 복음 안에 있는 지체들의 하나의 모임 그게 주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럽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아 그걸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도 깨어있고 갈급하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내가 아 저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희가 제자 훈련을 런칭해서 같이 나누게 되면서 파리에서 런던에서 또 밀라노에서 또 영국에서 여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간증을 하는데 우리 간증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놀랍니다. 아니 우리하고 간증이 거의 비슷하네요. 왜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이 어디에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공동대표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같이 접붙여지고 하나의 새 몸을 이루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비밀의 최종 끝판왕은 뭐냐면요.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예요. 세계 교회가 이제 20세기를 지나오면서 남반구와 북반구의 차이 또 인종의 차별 또 부의 균형의 문제 이런 거에 고안했어요. 아프리카의 깨끗한 물, 우물 그 다음에 그 에이즈가 창궐하고 그런 곳에 올바른 가치관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교회들은 이 복음 사역 즉 선교를 뭐로 생각했냐면 예 구호와 교육 또 예 그들에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교육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교의 개념이 그렇게 확장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예, 그곳에 교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점차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예, 여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가보면 녹슨 간판들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다 교회 간판이에요. 교회가 이미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물 파고 그 다음에 물 제공하고 학교 지어주고 유치원 짓고 또 운동장과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주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곳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아 그래서는 안 된다 복음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주의 진영도 비슷비슷하게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자성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은 주의 교회가 비밀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왜 교회에만 있어야 되는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계몽하고 예, 일제시대에 그 깨어있던 엘리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문맹을 타파하고 그 상록수, 예,
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무지한 민중들을 깨우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당 안에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지 말고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서 한 일이 고작 교회 세우는 일이었을까요?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소스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일의 관찰자가 누군 줄 아세요? 청중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그들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람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늘의 천사들이 권세자들이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DNA를 가진 이들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교회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를 폐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자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멀리에 가 있거나 출장을 갔거나 병상에 계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가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온라인 예배가 동일한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배를 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노트팔이에요.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나의 무릎으로 나의 발로 나의 뛰는 심장으로 나의 손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추상화하지 않고 가상화하지 않고 구체적인 교회를 세우고 눈물과 기도로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섬길 겁니다. 요즘 금요일 날 오후 되면요 대형 컨테이너들이 이 교회 앞에 이변 주변에 주차비를 따로 안 받으니까 거기다 차들을 쫙 갖다 잡고 세웁니다. 저희가 이제 교역자들과 함께 금요일 날 오후면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차들을 가지고 와서 군데군데 세워놓습니다. 그래야 주일날 차들이 거기에 안 설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평일에도 막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 여자 목사님들까지 나와가지고 차들 막 세우고 막 참새 뜯듯이 막 허이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기도 제목 그것도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교회는 새 몸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풀무 뿌리고 도가니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사진현상소이고 그리고 주의 교회는 그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멋진 음식이 만들어지는 주방이고 큰 솥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아이디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를 통해서 액세스가 가능한 거예요. 개인도 물론 가능하지만 주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과 접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다가 교회 낭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접속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접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목회를 평생 잘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예, 그 다음에 목숨을 끊으셨어요.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예, 저수지 앞에 신발을 벗어놓고 편지 써놓고 들어가셨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럴 줄 믿는다고 하면서 하셨어요.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예, 그건 아마도 그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갑자기 우울증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 몇 번 했어요. 나도 가끔 신발 벗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고. 우울증이 찾아오면. 그거는요, 내 마음속에 구체적인 현장이 약화될 때 그런 거예요. 나이 드신 성도들이 내가 교회 가도 설 자리도 없고 글쎄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코로나 지나니까 사람들 다 나이 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린다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져서 설 자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예배에 올 때는 여러분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복음의 공동대표입니다. 우리는요. 천덕꾸러기도 아니고요. 방관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이고 복음의 공동대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는 예복을 입으세요. 예복은 뭐냐면요. 좋은 옷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낯입니다. 기쁜 낯을 하기를 바랍니다. 멍에 쌓여있는 모습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기쁜 낯. 네. 여러분 기쁜 얼굴 한번 지어주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기쁜 낯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시청률을 높여야 돼요. 시청률을. 네. 얼마나 높일까요? 네. 95%까지 시청률을 높여주세요. 95%. 왜 95%인 줄 아세요? 제가 엊그제 아폴로 11호 얘기했죠. 세턴 5호. 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추진력으로 달까지 쏘아 올렸던 예.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우주로 발사되는데요. 그때 세계 TV가 다 보급되지 않았을 때지만 그 TV 시청률이 그때 몇 프로였는 줄 아세요? 아폴로 11호를 쏠 때 94%였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시청률이 한 5% 올라가면요. 공전 절회 대박이에요. 그죠? 시청률 한 5% 올라가면. 근데 아폴로 11호 쏘는데 시청률이 전 세계에서 94%였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시청률 95%를 올리자.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시청률 95%. 그리고 기쁨으로 억세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어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그 신동범이라는 그 카톡의 이름이 떴는데 부고가 왔어요. 부고가 와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분의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처음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누구지 하고 그 앞에 쓴 글들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한국에 계신 그 중앙교회 안수집사님이에요. 그분을 제가 왜 여기서 얘기하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의 꿈을 이루소서. 그래서 제가 교회 건축할 때 그 건축 헌금을 우리가 작정하면서 했던 설교가 있어요. 생명나무 교회의 꿈 해가지고 우리 그때도 집사님 이상은 한 달 수입을 주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이 건축의 일을 이제 이미 시작이 됐는데 감당하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면서 제가 생명나무 교회의 꿈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종종 접속해 들어오시는 아주 젊은 여의도의 증권 어디 아마 금융 쪽 회사 다니는 그런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가 되셨는데 젊은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크고 잘생긴 아주 젊은 멋진 분이 이렇게 나오다가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한 달 수입 드리라고 하셔서 제가 그 말도 제가 생각도 안 나고 이게 뭐지? 하고
받아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그 목사님도 어색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분 우리 한마음 교회인인데 지금 출장 와서 그런 것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무슨 소리지? 네, 그리고 가서 이제 목사님 당회장실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되게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 교인이 왜 저한테 봉투를 주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개봉을 했죠. 개봉을 했더니 자기 압수표가 들어있었어요. 560몇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한 달 수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이렇게 드려서 그 목사님이 또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너무 신실한 분이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고 네, 그렇다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에 종종 들어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의도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그 건축 헌금 얘기하는 그 생명나무 교회의 꿈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차를 한쪽에다 세워놓고 너무 많이 울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설교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저에게 준 거예요. 그게 저하고의 만남은 처음과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고 그랬는데 작년인가요? 올해 여름인가요? 그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갔을 때 그 신동범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를 어떻게인가 들었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작년 여름이었네요. 그랬더니 아쉽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죠 그랬어요. 제가 한마음교회 사실은 예배드리러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언제 왔었냐고 했더니 제 아내하고 예배드리러 그 새로 건축된 교회에 가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소리 없이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미안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저에게 어제 부고를 보낸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라서 그 부인 집사님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카톡에 보니까 사진이 올라있더라고. 너무 예쁘게 생긴 젊은 분인데 혈액암이었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해서 카톡을 넣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혈액암인데 아마 해외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급히 들어왔는데 열이 너무 올라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암이 혈액암이었는데 암이 뇌에서 혈관을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호흡정지가 오고 급히 돌아갔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카톡을 이렇게 그 신집사님의 카톡을 열었더니 작년 자기 생일에 그 부인 집사님이 쓴 편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하고 그렇게 인연이 되었던 그게 그냥 지나가는 생각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투동범 씨 해가지고 아주 예쁜 손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눈웃음이 이쁜 나의 남자 생일을 축하해요. 당신이 태어나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샤프하고 지적인 모습에서 점점 곰돌이가 되어 손까지 살이 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사랑해요. 오랜만에 자기에게 손편지로 축하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내 자리에서 배를 내밀고 둥글게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웃음이 나네요. 역시 난 자기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오늘도 어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해주는 자기가 있어서 행복하고 이게 무슨 복인가 싶네요. 이 세상에 태어나 내게로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언제까지나 함께해요. 이번 생은 최선을 다하시기를 잊지 마시고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작년 생일에 아마 그러니까 아마 혈액암이 이미 있었을 때 같습니다. 네. 어제 이것을 카톡에서 보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는 또 때로 고통과 환난도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겨나가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됐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으로 주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의 공동대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린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 또 위로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눠줬던 그분을 위로하고 제가 화는 보냈지만 그걸로 마음이 채워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시길 바라. 제가 위로의 글을 길게 써서 보냈는데 답은 읽기만 하고 답은 없네요. 마음에 그런 또 아쉬움과 슬픔과 충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여러분이 순전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디아스포라의 희망이 되고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은 정말 진짜였어 라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벗어날 위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어제 제가 설교가 좀 길어서 막 불안하게 일어나는 분들 보고 미안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두 번이나 미안하다고 해서 눈물이 났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언제까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들으실 거예요. 목사님은 이 시대 최고의 복음 설교자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해주셔서 제 인생의 영광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응답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